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고준희양 학대치사 사건의 피고인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삼선 연임에 성공한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에 산악철도 시범노선을 반드시 개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의 근대 건축물인 옛 군산세관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내부 공간이 독특한 자장면집 김혜원 역시 문화재 등록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준희양 학대 치사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아픈 준희 양을 오랜 기간 학대하고 죽게 한 친아버지와 동거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5살 어린 딸 고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아버지 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동거녀 이모 씨에게도 징역 10년형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고 씨 등이 지난해 4월 준희 양을 발로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치료 없이 방치해 끝내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준희 양은 온몸에 수시로 멍이 들고 머리가 찢어지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아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 씨 등이 범행 이후 버젓이 가족여행을 떠나고 거짓 진술하며 은폐를 시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상당 기간 동안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아버지와 그 내연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준희 양을 야산에 안매장하는 데 가담했던 동거녀의 어머니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들은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신경이 어떠세요? 반성하고 계세요? 준희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재판 과정에서 고 씨 등은 학대 사실만 인정하며 버텼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혐의와 형량을 놓고 다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기자 14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자들은 지난해 남원의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사로부터 홍보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상반기 군산 실업급여 신청자는 4,8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인 954명이 증가했으며 실업급여 지급액도 34억 원이 늘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자동차 업종 고용 조정과 천여 명이 넘는 군산공장 희망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3선 연임에 성공한 이환주 남원시장의 당면 과제와 대책을 들어봅니다. 이 시장은 5년 전부터 지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악철도를 공약했는데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2015년 7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지리산을 방문해 산악철도 추진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2013년부터 남원시가 요청해온 산악철도의 걸림돌이 되는 인허가 등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거기에는 케이블카도 설치도 돼 있고 산악철도도 설치도 돼 있고 산전 꼭대기에 저 호텔도 있고. 이듬해에는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궤도운송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지만 2017년 국토부가 돌연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급회전 구간이 많은 지리산 관통도로에 톱니바퀴 레일을 까는 것은 안전성에 의문이 크고 경제성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산악철도는 논란이 됐고 이 시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4년간 임기 동안에 전체 노선을 다 완공은 못하더라도 시범 노선을 까는 것까지는 4년 동안에 해야 되겠다. 이 시장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라는 이름으로 이미 대선 공약에 반영됐고 당 지도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개설을 자신합니다. 안전성 문제는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의문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선진국가에서 시행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꼭 어떤 기술을 고집하지 않아도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하고 돌파를 해낼 수 있다. 곤돌라 덕분에 겨울에도 관광객이 찾는 덕유산처럼 지리산도 톱니바퀴 열차를 통해 사계절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 교육 과제로 학교 자치와 공교육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교육 권한 지역 이양과 혁신학교 확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지난 8년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았다며 이번 3년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같은 자신감에 혁신학교를 꾸준히 늘려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에 집중된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초 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다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감 협의회에서는 우리 전북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에 대해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 운영의 기존 틀과 원칙을 바꾸지 않으면서 교육에는 자치를, 학교 현장에는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내년부터 선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보자.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 정부도 그만큼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며 현 정부의 신중한 자세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삼성전자 취업 추천 거부 등은 학생 건강은 물론 공교육 훼손과 직결된 문제로 앞으로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소통 방식에는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평가는 그다음 문제고 최소한 기본적인 팩트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소통을 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죠. 소신과 원칙으로 상징되는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자치 실현에는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통하면서 상생의 협력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송성환 당선자가 내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도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전반기 의장에 전주 송성환 의원을 선출하고 부의장에 완주 송지용, 임실 한완수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또 운영위원장에 정읍 김대중, 행정자치위원장 국주영은, 환경복지위원장 최찬욱, 농산업경제위원장 강용구,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정호윤, 교육위원장의 최영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군산 근대문화역사지구 옛 건축물들이 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옛 군산세관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자장면집인 빈혜원 역시 문화재 등록이 추진됩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인 옛 군산세관 본관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1908년에 건립된 군산세관이 대한제국 시절 서구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학술적, 건축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세행정과 경제수탈사를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근대 역사지구 내 건축물 4곳도 문화재 등록이 예고됐습니다. 옛 남조선 전기주식회사는 1935년 전북과 충남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건물로 식민 통치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영업을 시작한 군산의 대표적인 중화요리 전문점인 빈혜원은 독특한 내부 공간이 높은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은 1930년대 주택으로 원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고, 옛 법원 관사는 일본식과 서양식의 화려한 세부 표현 기법이 잘 남아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매입과 유지 보수를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군산 지역 근대문화의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또 관광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과 문화재 등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전북현대 김신욱과 이재성, 이용 선수가 오늘 입국했으며 다음 주 클럽하우스로 복귀해 본격적인 리그 적응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북현대는 다음 주 토요일 문선민이 활약하는 인천을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불러들여 선두 굳히기에 나섭니다. 전주시내 요양병원 35곳 가운데 33개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설치율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점검 당시 32개 요양병원 중 13개소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우수 해수욕장에 전북에서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상반기 시도 추천을 받아 개장 기간 동안 안전과 청결, 이용 편의를 평가해 우수와 으뜸 해수욕장 8곳을 선정했습니다. 전남이 3곳, 부산과 강원이 각각 2곳씩 선정됐지만 도내 해수욕장은 한 곳도 없어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자리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국가지정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승격됐습니다. 전북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